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수가 엄청 올랐어요. 근데 그냥 자기 SNS에 단 몇 줄. 아무래도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으로 거래는 안 되겠어. 일론 머스크를 믿고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알거지가 됐고 곧바로 비트코인에서 Tweet came out from CEO Elon Musk saying that Tesla is no longer accepting or suspending Bitcoin as a payment. We see this massive plunge again. That announcement really sent the cryptos tumbling. 158조가 허공으로 날아갔어요. 아 근데 거기는 테슬라는 무슨 이사회 그 결정도 안 해? 그냥 이거를 이렇게 얘기한다고? 아니 혼자만 이사회인가? 머스크가 사실은 테슬라의 어떤 주가를 조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의혹이 있었어요. 그런데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달러도 아니고 나라에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. 가상화폐 법도 없고. 그치, 없으니까. 그 전까지의 행보는 남한테 피해는 끼치지 않았어. 그렇죠, 그렇죠. 지금은 이제 그게 핵심이야. 피해자가 나온 거야. 얼마나 잃었어요? 저요? 한 2,500? 대학생 때 이제 알바하고 일하고 사업하고 창업해서 모은 돈입니다. 모은 돈 얼마? 3,600만 원. 웃어도 되나요? 아 염따 나랑도 같이 피처링했어. 요즘 도지의 가장 사자마자 쭉 떨어지는 마법. 아 자고 일어났더니 제 천만 원이 사라졌어. 연 얘들아 다들 내렸냐? 잘 내렸냐? 나는 못 내렸다. 야 어때요? 아까는 천만 원을 잃었는데 지금은 850만 원을 잃었습니다. 아... 아, 내 돈! 이렇게 상대돼서 어떻게 해야 내 돈인데? 아, 아유, 모르겠어요. 그냥 저는 화성을 가리라 믿습니다. 어떡하면 좋아. 아니 어저께 잠깐 올랐을 때 머스크가 네. 트윗해서 오른 거거든요. 아저씨 알고 계세요? 진짜 미 지금 일론 머스크한테 DM 좀 보내보려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 아저씨 안녕 지금 저희가 290층에 있거든요 홍대를 출동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화성까지 우리를 보내주길 바란다 빠크